지난주는 한 주, 5주차 돼서 쉬었죠.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이제 크게 보면 국가와 국민 사이에 행정을 둘러싸고 이제 법에 적용을 받는 관계. 그래서 행정상 법률 관계라는 큰 주제 하에서 이제 뭘 공부했었냐면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는 부분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재로 보면은 이제 146쪽. 146쪽에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이렇게 제목 달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개인들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있잖아. 뭐 법으로 이제 신고하라고 의무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뭐 애 나면 출생신고해라. 응? 또 가족 중에 누가 사망하면 사망신고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내가 허가를 받아서 무슨 영업을 하다가 가게를 딴 사람한테 팔아 넘겼어. 그러면 가게를 넘겨받은 산 사람 있지? 산 사람은 자기가 먼저 허가받았던 사람의 그 영업 허가를 자기가 이어받겠다 해가지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법에 따르면 국민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로 정해놓은 것들이 많아. 응? 그래서 그 신고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기점은 이 신고행위는 우선 우리 국민들이 하는 행위 아니야? 사인이 하는 행위인데 공법행위, 즉 행정법적인 그 권리 의무, 이런 법적 효과, 행정법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야. 그래서 자, 의미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공부합니다. 자, 우선 의의는 읽고 지나가세요. 이 신고행위란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이 행정기관에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응? 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이 법에서 이제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행정기관에 알리는 행위래. 응? 읽고 지나. 근데 종류 두 개로 나눠. 종류 제목 하나는 뭐래? 응?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뭐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대.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리라는 단어는 이제 신고서를 받고 행정기관이 검토를 한 뒤에 이거는 다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다, 받아들이는 행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법이 정한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런 뜻으로 행정기관이 받아들이는 행위를 수리행위라 그래.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신고행위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행위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나오는지.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밑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구분을 해서 설명을 또 해요. 응? 그러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행위 먼저 공부하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개인이 신고는 하도록 돼 있어. 법이 의무로. 그래서 이제 제때 신고를 안 하면 뭐 과태료라고 돈을 물리고 그래요. 제때 신고를 해야 돼,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그러면 내가 출생신고니 사망신고니, 그래서 신고서 기재사항 다 쓰고 구비서류 갖춰서 신고서를 냈어, 구청 같은 데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건만 다 갖춰서 신고서를 내야 될 행정기관에 딱 제출하면 행정기관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어. 수리가 필요 없어. 내가 요건 갖춰 제출한 시점에 뭐가 된 거야? 신고해야 될 의무는 다 이행한 거야. 신고 의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법적인 효과인 신고가 끝난 거지. 행정기관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그런 유형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또는 개인, 우리 국민 개인의 자기의 행위만으로 다 법적인 효과가 완결돼버린다 해서 자기 완결적 신고, 이렇게도 뭐 부르는 거야. 응? 한편 내가 아무리 개인이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다 작성해서 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신고 의무 이행됐다고 효과가 아직은 안 생기는 거. 그래서 행정기관이 다 검토를 해보고 너 신고를 수리해준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유형의 신고, 이거를 수리 요하는 신고, 다른 말로 행정 요건적인 신고. 응? 이렇게 말한,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둘로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다 참고로 이 양은 또 분류가 또 이런 기준이 있어. 뭐 정보 제공적 신고. 응? 또 뭐 있어? 응? 또 뭐가 있냐면 규제적 규제적 내지 금지 해제적 신고, 뭐 이런 이제 구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왜 국민들로
신고하도록 법으로 의무를 정해놓냐, 이걸 목적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출생신고, 사망신고, 또 가축 전염병 발생했다고 신고, 이거는 정부가 뭘 알아보기 위한 거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체 사회에 어떤 일이 있나. 응? 예를 들어서 애 태어나면 출생하라, 사망자 생기면 신고하라. 응? 이거 뭐야? 대체 뭐 한 달에 내지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출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냐, 이걸 정보를 파악해야 정부가 어떻게 했어? 정책을 수립할 거 아니야? 애가 올 1년에 애가 태어난 것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줄었나, 출생자가. 그러면 출생자가 이렇게 매년 팍팍팍 줄어간다? 그러면 정책상 유치원 더 많이 지어야 돼? 오히려 줄어야 되잖아. 그죠? 초등학교 더 많이 필요해? 아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교육정책에도 관련이 있고. 그죠? 그럼 만약에 애가 지금 이렇게 막 출생률이 팍팍팍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약 17, 18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다? 다 예상할 수 있잖아. 그치? 고등학교 인원수도 팍팍 줄 거고, 대학교 입학생 수도 팍팍 줄 거고, 그치? 그럼 대학도 줄여야 되고, 그죠? 그래서 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크면 나중에 뭐 40대, 50대가 되고, 나중에 60대가 되고, 그러면 그때는 복지 수요가 얼만큼 될 거다. 이거 예측이 다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신고하도록 법으로 의무로 정해놓은 그런 유형의 신고가 있어. 그걸 정보 파악형 신고라 그러고, 이거는 국민들은 그냥 신고해라,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라 하는 의미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 파악형 목적의 신고는 다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 없어. 뭐 신고를 했더니 우리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우리 집 가축들이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신고. 행정기관이 야 수리 안 해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지? 이건 일정한 사실이 파악했다는 걸 신고, 발생했다는 걸 신고하는 건데, 그지? 정보 파악 목적은 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이 되겠지. 그러나 또 이런 유형도 있어. 이제 금지 해제적 신고 내지 뭐 규제적 신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게 하는 거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고 뭘 하려면 행정기관에 수리를 거쳐라 뭐 이런 건데, 행정기관에 신고서를 내고 수리가 돼야만 그 개인이 하고 싶은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가장 전형적인 게 뭐냐면은 건축을 하는데, 건축 행위도 이제 그 좀은 그 대규모 뭐 이렇게 집을 새로 진다든지 대규모 건축 공사 하는 건 허가를 받도록 해. 허가가 좀 더 센 거야. 그래서 허가를 받더라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 경미한 건축 행위지 뭐 담장을 새로 쌓는다든지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좀 소규모의 건축 행위, 이미 있는 건축물에 뭐 일부 개량한다든지 뭐 이런 거 정도는 행정기관에게 신고를 하고 하래. 근데 신고도 안 하고 하면 처벌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신고를 하고 해라. 그래서 그 신고 행위를 행정기관이 검토해서 이거는 요건 갖추고 허용될 수 있는 행위야. 수리하면 그 법이 정한 하지 말라고 됐던 금지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금지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개인들이 하고 싶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미의 그런 신고가 있어. 응?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금지 해제적 신고, 응? 뭐라고 부르고, 이건 많은 경우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이쪽으로 많이 속해. 어쨌든 그런 유형에서. 자, 그런데 이제 시험에 있어서는 주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분류, 말하자면 수리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냐, 이걸 기준으로 주로 많이 내.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자. 이제 본격적으로 쌍가루 2번,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 다른 말로 뭐라고?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자, 의미가 어때? 이거 외울 건 아니지? 법이 이제 정해놨길래 행정기관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돼 있는 일정한 사항을 요건 갖춰서 신고서만 제출하면, 즉 통지, 행정기관에 통지만 하면 신고 의무 이행된 거로, 응? 그 법적 효과가 끝나는 신고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출생신고, 사망신고, 뭐 가축 전염병 신고다. 응? 이해했으면 된 거야. 외울 필요 없어요. 응.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하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행정 무슨 공사 하나 보다, 그지? 응? 위층에. 자, 우리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건데 행정 절차법이라고 우리 법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이제 행정 절차법은 행정기관의 행정작용할 때 지켜야 될 절차를 정해놓은 법인데, 이 중에 이제 신고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어. 그래서 국민이 신고를 하면 행정기관이 뭐 어떻게 처리하는 절차를 정해놨어. 그 우리 행정절차법은 신고사항 중에도, 신고사항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눈다, 구분된다 그랬잖아. 행정기관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 수리를 요하는 신고사항, 이렇게 둘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 중에 한 가지만 규정을 해놨어. 그래서 2번이 중요한 것, 현재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응? 응. 즉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응? 응.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어요. 응? 수리 요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 밑에 행정절차법 간단히 소개해놨는데, 읽어보면 행정절차법 40조에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 말하면 뭐 기재사항 다, 신고서에 기재사항 다 썼나, 구비서류 갖췄나, 기타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춘 신고서를 작성해서 응? 접수기관인, 권한 가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어떻게 된대? 응? 행정기관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됐을 때 신고 의무 이행된 게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언제야? 응? 뭐만 갖추면 돼? 첫째 줄, 법조문에서 밑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된단 말이야. 응? 형식적 요건이란 게 거기 써있듯이 기재사항 다 구비하고, 그지? 구비서류 갖추고, 기타 법이 요구하는 또는 형식상의 요건을 다 갖추면, 그런 적법한 신고서, 여기서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기관에, 즉 접수기관에 도달이 되면, 응? 수리와 상관없이, 그지? 자, 그러면 자, 차근차근 해봅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무슨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야?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뭐야? 언제 신고 의무 이행된 거로 인정돼? 접수기관에 도달되면,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제출을 해서, 개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해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 이행된 거로 본단 말이야. 응? 자, 이와 관련해서 시험에 한번 나온 게 있어. 행정기관에 수리가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막말로 해보면, 내가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냈어.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다 작성해 제출했어. 근데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수리 못 해주겠다고 거절해도 신고된 거야, 안 된 거야? 신고된 거야. 신고 의무 이행된 거야. 그죠? 수리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신고한 내용, 신고한 내용이, 내용이 진실해야 돼? 진실할 필요 없어? 내용이 진실할 필요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법에 보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된대잖아. 응? 그치? 따라서 이것도 시험에 한번 쓰인 적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응? 두째 줄에 위에서 동그라미 2번 뭐 필요하지 않아? 응? 진실함이 입증되어야 함을 요하지 않는다. 응? 내용이 진실하냐 아니냐는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응? 그죠? 기재사항 다 쓰고 구비서로 갖춰서 제출하면 행정기관에 접수기한에 도달되면 신고 의무 끝난 거다. 응?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건축법 조항 드러났지? 건축법에 보면 허가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신고하는 사항이 있어. 건축신고, 그지? 자, 건축법이지만 건축신고도 알아두자. 건축신고법을 보면, 자, 뭐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은 건축하겠다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사항을 수리할지 여부 또는 뭐야,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예,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인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아, 여기서 숫자는 5일이네. 그지? 5일이네. 그러니까 5일이네. 무슨 뭐
수리할지 여부 또는 뭐야 처리 기간 연장할지 여부를 통지해 주게 돼 있죠. 신고한 사람에게, 그죠? 또 알아두고요. 원래 건축 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으로 봅니다. 원래가 뭐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그 밑에 내려가면 중요 단어가 신고 필증이라는 게 필요하냐 이거야. 우리가 신고 필증이라는 건데 신고가 됐다는 걸 행정기관이 뭐 증명해주는 그런 문서겠지. 신고 필증 뭐 무슨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신고됐다고 무슨 뭐 우표용지 같은 걸 붙여준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신고 필증 그지. 야 그러면 이 지금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인데 내가 요건을 갖춰서 신고서를 내면 신고 의무는 끝난 거잖아. 그지.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주든 말든 또 신고 필증이란 걸 붙여주든 말든 언제 신고된 거로 인정이 되는 거야?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에 뭐 신고 의무는 끝난 거잖아. 안 그래요? 신고 필증이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응? 필요 없어. 행정기관이 신고 필증이란 걸 안 줘도 내가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글로 끝난 거야. 신고 의무는. 따라서 동그라미 3번 신고 필증 교부는 필요 없다 이거야. 그건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응? 신고 필증 교부가 안 돼도 신고 의무는 이행된 거로 본다. 응? 신고 필증 중요하지 않아요. 주든 안 주든. 자 그러면 사례가 밑에 나와. 그죠? 네, 뭐가? 화면이 끊겼어요? 아니요? 자, 그래서 뭐 사례가 나오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사례. 그러니까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어. 문제 중에 이렇게 무슨 무슨 신고를 쭉 나열해놓고 다음 중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본 경우 몇 개냐? 법원의 판결상. 응? 이렇게도 물어봐. 외워야 되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건축신고. 그죠? 건축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중에 당구장 영업신고, 골프장 이용료 신고, 그죠? 또 의원 개설 신고, 수산업법이 정한 수산제조업 신고, 응?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응?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요건 및 효과. 그래서 보면, 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동그라미 1번. 국민이 어떤 신고를 했대?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대. 응? 그러면 이미 머릿속에 있을 거야. 자, 무슨 신고야, 지금? 행정기관이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야. 그러면 내가 요건을 다 갖춘,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춘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했어. 그럼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수리를 못해줘 해도 상관없어. 제출한 시점에 신고 의무는 이행된 거잖아. 따라서 거기 기억번 읽어보자. 내가 개인이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기억번 행정기관이 수리를 거부해도 신고 의무는 이행된 거다. 이해되죠? 응? 따라서 행정기관이 수리를 거부했다. 개인이 열받았어. 왜 수리를 거부해? 수리 거부는 위법이야. 응? 이거 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싸울 필요 없어. 이미 법적으로 난 신고 다 된 건데 뭐. 그지? 따라서 중요한 얘기 기억번. 수리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라고 하려면 행정기관이 한 행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직접 국민의 권리 침해가 생기거나 의무가 부과되거나 이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라야 구제를 받기 위해서 소송 대상이 되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 개인의 신고해야 될 의무에 영향 줘 안 줘? 행정기관이 수리 거부한 게 아무 영향 안 주지. 수리 거부해도 신고 의무는 다 이행된 거로 되는 건데 뭐. 응? 따라서 기억번 수리 거부 행정기관의 수리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응? 상대상이 안 된다. 다만 이제 거기에 그 다섯째 줄. 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건축 신고 그 밑줄 쳐줘야 돼. 건축 신고 반려 행위 또 건물 이제
착공 신고라는 건 이제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걸 받았다가 뭐 법에 보면 허가 받았어도 1년 안에 건축에 착공을 해야 이지 1년이 지나도록 착공 조치 안 하면 건축 허가 효력 없어지게 돼 있어요. 허가 받은 거. 그래서 자기가 이제 허가 받은 대로 건축에 착공했다고 행정기관에 또 신고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뭐야? 착공 신고를 했는데 행정기관이 반려하는 애. 반려는 뭐 거부와 마찬가지지. 응? 이 그다음에 또 뭐 있어? 보통 시험은 두 개 정도 낸다. 응? 자, 건축 신고 반려 행위, 착공 신고 반려 행위, 또 원격 평생 교육 신고 반려 행위. 보통 세 개인데 시험은 두 개 정도 내. 앞에 거. 건축 신고 반려, 착공 신고 반려. 그러면 뒤에 이제 판례에서 상세히 공부할 텐데 일단 우리가 출발해. 지금 공부한 건축 신고, 착공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야. 그러면 개인이 요건을 다 갖춰서 신고서를 제출했으면 신고음은 끝난 거고 행정기관이 반려하는 행위를 해도 이건 개인의 신고음에 이행된 거에 영향이 없잖아. 그리고 이건 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원래는 없는 거야. 원래는. 하지만 그럼에도 판례는 이걸 소송으로 다투게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소송으로 싸울 수 있도록 인정을 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런 되게 중요해. 응?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단 말이야. 내가 요건을 갖춰서 건축 신고서를 제출을 했어. 다. 근데 행정기관은 신고서 못 받아줘 하고 반려를 했대. 그러면 내가 웃기고 있네. 나는 신고음 다 끝났는데, 그지? 나는 건축행위 해도 돼. 간 크게, 그지? 반려했는데도 나는 법적으로 신고 다 끝난 거니까 내가 건축행위 하는 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리고 와서 건축행위를 해도 돼. 법적으로는. 그지? 그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 없어. 나는 건축행위 해도 돼. 건축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행정기관이 이럴 수가 있잖아. 너 왜 건축신고 반려했는데 왜 건축하고 있어? 너는 불법 건축을 하고 있는 거야. 행정기관 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너 불법 건축 계속하면 너 이미 건축한 거 철거해라. 그리고 안 따르면 돈 계속 이행 강제로 돈 부과하고 또 계속하면 강제 철거할 거고 또 처벌까지 예? 할 거야. 뭐 이러면서 행정기관이 막 그런 후속 조치를 또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돼? 웃기고 있네. 나는 적법한 건축 행위를 하는 거고 여기 대해서 철거 명령 내린 건 위법이고 응? 또 그 철거 명령 제대로 안 한다고 뭐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막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위법이야. 그리고 그 단계 행정기관이 이제 구속 조치 막 철거 명령 내리고 막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조치에 대해서 그때 가서 그 소송으로 싸워도 돼요. 응? 그거 위법이라고 소송으로 싸워도 돼. 그리고 거기서 이기면 뭐 건축 행위 하는 거. 그지? 물론 순수하게 우리가 법논리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야 그렇게 하느니 처음부터 국민의 입장에서 나는 적법하게 건축신고를 했는데 행정위원이 반려한 단계에서 야 이거 반려하는 것도 아니다. 응? 이 반려행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국민이 이건 잘못된 거야. 반려가 잘못된 거야고 처음부터 소송으로 싸워가지고 그를 반려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판결을 받고 안심하고 처음부터 건축의 행위에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조기에 국민의 권리 구제 뭐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러면서 이것도 소송으로 반려된 단계에서 싸울 수 있도록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정해 준 거야. 응? 그래서 자 어쨌든 외워야 돼. 그러면 우리가 기억본에서 정리하면 크게 둘이지 하나는 뭐야? 원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인 경우 행정 요건을 갖춘 신고가 됐을 때 행정기관의 수리 거부 즉 반려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원래는. 응? 그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건축 신고 반려 착공 신고 반려 행위는 행정 소송 대상이 되는 걸로 인정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지? 그 다음에 니은 법 다시 얘기 나왔다. 신고필증 교부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다. 그지? 신고필증 안 줘도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됐으면 끝난 거다. 그지? 여기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만약에 부적법한 신고를 했다면 자 지금 정리해보자. 적법한 신고를 했다. 출발점은 어디였어 지금? 수리를 행정기관의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여기서 출발한 거지? 적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일 경우 개인이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를 했어. 그럼 행정기관이 수리 거부해도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수리 거부해도 어떻게 된 거야? 응? 신고 효과는 발생하는 거지? 신고 의무 이행된 거야. 신고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신고 효과는 발생하는 거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부적법한 신고를 했어. 이게 부적법한 신고라는 건 요건을 못 갖춘 신고서를 제출한 거야. 그러면 부적법한 신고라면 행정청이 행정기관이 오 이걸 말하자면 수리를 해준다고 표현을 한 거야. 부적법한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이 수리하더라도 표현은 수리해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거야 안 된 거야? 신고 효과는 안 생깁니다. 응? 중요한 건 뭐야?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관건인 거예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부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대. 그러면 읽어보자. 설령 행정청이 수리했다 하더라도 신고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응? 첫 번째, 부적법한 신고인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준다 하더라도 신고된 거로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신고 의무를 이행 안 한 거니까 상대방 국민은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줬으니까 나는 신고 끝난 거야 하고 뭐 영업한데 신고하고 영업하게 돼 있는 건데 와서 자기는 적법한 영업이라고 생각하고 영업을 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응? 무신고 영업이 돼서 처벌됩니다. 응? 그래서 두째 줄. 부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는 무신고 영업으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 두 가지 공부해야지. 하나는 뭐라고? 부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설령 행정청이 수리해준다 하더라도 그건 수리가 필요 없는 거잖아. 중요한 건 뭔데?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렇다면 설령 행정청이 수리해줬다 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에 영업행위를 했다면 또는 건축행위를 했다면 다 불법 영업이 되는 거, 불법 건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처벌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제목이 뭐야? 다른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이렇게 제목을 했지?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이 뭔가 하려고 하는 신고사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법에 다 관련이 있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무슨 신고하고 영업할 사항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저 영업하고 싶다고 신고서를 저 그 영업과 관련된 법이 정한 신고서를 갖다 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당구장 영업 같은 거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이라 그랬지? 응? 그러니까 당구장 하고 싶은 사람은 신고서에 기재사항 다 쓰고 구비서로 갖춰서 행정위원회 제출만 하면 신고 끝난 거야. 와서 영업하면 되는 거야. 행정위원회 수리해주든 안 해주든. 그지? 그런데 이 사람 당구장 영업과 관련된 그 체육시설 법이 정한 신고 요건을 다 갖춘 신고서를 냈어. 하지만 그 당구장을 하려고 하는, 당구장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건물이 이 불법 건물이래. 무허가로 지어진 불법 건물. 그러면 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이래. 그러면 적법한 신고가 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 당구장 영업과 관련된 체육시설 무슨 법이 정한 신고 요건은 다 갖췄지만 당구장 영업을 하려는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면 건축법에 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적법한 건축 신고로 인정해 줄 수 없고 그럼 신고 안 된 거니까 영업을 할 수 없고 거기서 영업을 하면 불법 영업으로 처벌이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와 관련된 요건을 검토해보세요. 그럼 판례를 정리합니다. 자, 147쪽이 아래 판례 알아보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요건 효과. 자, 1번 건축법상 신고사항. 그지? 줄이면 이게 건축 신고야. 그지? 예를 들어서 밑줄 친 건 아니지만 뭐 2m 미만의 담장을 설치하겠다. 그지? 이런 걸가 이제 건축법이 정한 신고사항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해서는 읽어보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만 하면, 즉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만 제출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수리 행위를 별도로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지?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얘기야. 그지? 신고사항.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읽어보자. 응? 형식적 요건에 흠이 없는 적법한 건축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은 뭐 이게 편의상 뭐 수리해줘야 된다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의미가 없어. 수리라는 의미는 어쨌든 예. 뭐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뭐 공익이 안 맞는다 이런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런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서를 반려했어도 신고는 의미 효력이 발생한 거다. 응? 신고 의무 이행된 거다. 이런 얘기 다 1, 2번 사망 1, 2번 다 건축 신고가 행정기관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이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망 보면 뭐 나왔어? 키워드는 수산 제조업 신고야. 뭘 나타내고 있어? 수산 제조업 신고는 뭐야?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서를 수산 제조업이 대표적으로 이 사건에서 보면 무슨 김 가공 공장 같은 거 있잖아. 응? 그런 건데 김 가공 공장 하겠다고 신고하고 영업하도록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수산 제조업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서 구비 서류 첨부해서 제출하면 신고 의무는 끝난 거다. 응? 이 뜻입니다. 응? 그래서 행정기관이 뭐야? 아, 그래서 세제주 보니까 시군구청장으로서는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해줘야 되고 나아가 신고서가 제출돼 행정청에 신고서가 제출되면 제출되었다면 담당 공무원이 법의 규정도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했다 하더라도 신고서가 제출된 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자, 여기 두 가지 공부해야 돼. 자, 첫 번째 수산 제조업 신고는 무슨 신고 사항에 속한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에 속한다. 그지? 이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이란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때 신고 끝난 거잖아. 그지? 따라서 내가 적법한 신고서를 냈는데 담당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신고서를 반려했다? 아무 의미 없어. 그죠? 신고 끝난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언제 신고가 된 거야? 언제 신고가 된 거로 시점 인정돼? 내가 신고서를 제출한 때. 그지? 그래서 거기 마지막 줄에 신고서가 제출된 때 이때 신고 끝난 거야. 그죠? 그래서 4번 또 나온다. 읽어보자. 자, 거기도 수산 제조업 신고 나오지? 읽어보니까 첫째 줄 담당 공무원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했다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 또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또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 담당 공무원이 법에 규정되지 아닌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거 내가 교재에는 밑줄 안 쳐놨지만 이게 수산 제조업 신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인데 내가 요건 다 준 신고서를 냈어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무슨 다른 서류 뭐 하나 또 더 내야 되는데 근데 법에도 없는 이 그 서류야. 법에도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멋대로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하나 더 내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서류를 그러니까 신고서를 제출을 안 하고 그냥 왔어.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신고가 된 거로 인정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반대로 생각해서 담당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지만 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신고 의무는 이행된 거로 칠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담당 공무원이 법에도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그것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대요. 우리 분명히 행정절차 보면 신고서를 제출한 때 신고가 인정된단 말이야. 근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데 상대방 국민으로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왜냐면 담당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서류를 또 추가로 요구하니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출하지 않은 거 아니냐 따지지만 그래도 신고서가
행정관에 제출이 됐어야 신고된 거로 인정될 텐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신고된 거의 효력은 인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응? 담당 공무원이 법에도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응? 그러면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신고된 거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 판례 좀 그지같이 그러면 좀 그지같다고 보세요. 그러면 나는 신고서를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한다 그래도 나는 무슨 소리 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무슨 소리 나는 다 요건 갖춘 거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오란 얘기야. 현실적으로 이게 보통 일반 국민들한테 그게 통할까? 응? 아, 공무원이 서류 못 갖춘 게 있어요. 이거 갖고 와야 돼요. 그럼 그냥 다 갖고 오지 제출하고 오나? 아, 그러니까 좀 그지같이 팔레가. 그렇지? 그래도 아니야. 나는 이건 신고 이거 저 다 된 거야. 요건 다 갖춘 거야. 이것만 갖추면 되는 거야. 하고 나는 법을 잘한다. 신고서 제출하고 오란 얘기야. 현실하고 좀 안 맞지. 이 팔레라는 게 그지같단 말이야. 그래서 응? 응? 응. 자, 그다음에 5번 판례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건축법상 신고만 하면 이제 건축하게 된 신고를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를 무슨 뭐 창고에서 무슨 뭐 용도를 바꾸겠다. 건물의 용도를 창고에서 뭐 거주용으로 바꾸겠다. 그럼 이제 신고하게 돼 있다는 거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신고도 어떻게 돼? 응? 수리하지 않는 신고라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7번 가면 체육시설, 골프장 이용료, 체육시설인 골프장 이용료, 처음에 뭐 얼마로 정했다가, 올려야 되겠어요 하고, 뭐, 인상을 하고 싶으면 업자가 그 이용료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서 행정위원회 제출해야 된다. 그지? 제출만 하면 신고 의무 이행된 거다. 그런 신고서 제출도 안 하고 올리면, 올려서 받고 그러면 그건 무신고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쭉 이제 수리하지 않는 신고사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굵은 글씨 친 거 주로 시험에 나온 거 9번 보니까 어떻게 돼? 응? 굵은 글씨 중간에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춰 신고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뭐야? 뭐 구비서류 요건 다 갖췄으면 그 신고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응?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면 안 된다. 응? 그런 수리하지 않는 신고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가면 10번의 포인트는 두 가지야. 신고필증. 아까 수리하지 않는 신고에서 신고필증 꼭 줘야 돼? 필요 없다 그랬지. 언제 신고가 된 거야? 요건 갖춘 신고서가 행정위원회 제출되면 신고하면 끝난 거니까. 그럼 여기 공부가 의원 개설 신고라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우리 의사들은 면허 받잖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 받고 그러지. 그 다음에 그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 받은 사람이 인천의 계양구에 와가지고 계양군이 뭐 이런 인천의 무슨 구청 지역에 와서 거기서 무슨 개업을 하려고 그래. 병원 개설 의원 개설하고 영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거기 자기 의원 그 병의원 개설한다고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야. 영업한다고 그지? 영업하는 사실. 그래서 의원 개설 신고는 무슨 신고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 응? 응. 이거고. 그런데 예. 그 넷째 주 끝에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이라는 예, 이 법에 이제 의원 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여기서 수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관행상 다 수리란 말을 쓰지만 이거는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뜻이야. 그냥 접수했다는 의미밖에 없는 거야. 응? 그렇게 해석하고 읽어야 돼. 수리 진짜 수리는 아닌 거야. 자 어쨌든 그러면 행정청은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다 해도 이는 신고필증 주는 건 이미 신고가 끝났다는 걸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신고필증을 증명서를 준다는 의미밖에 없는 거래. 그러니까 신고 의무 이행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신고필증 안 줘도 신고 의무 이행된 거에는 변함이 없는 거고 신고필증을 주는 건
신고 의무 이행됐다는 걸 한 번 더 확인차, 상대방한테 확인차 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거야. 아무 효과가. 따라서 마지막 줄에 응? 그와 같은 신고필증에 교부가 없다 해도, 이게 중요하지. 신고필증 교부 안 해줬어도 적법한 신고서 제출된 때 신고 의무 이행된 거다. 그러니까 신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지? 이걸 보고 말해서 신고필증 교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줘도 상관없고. 네. 그 다음에 11번 11번 판례 보면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이야.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요거는 신고라는 표현은 안 쓰고 법에서는 등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신고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술집 영업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시군구청장한테 신청해서 술집 영업 허가를 받는다. 그지? 그럼 영업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는 받았는데 이거하고는 별개로 실제 또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어. 즉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세무서장한테 나 이제 허가 받았기 때문에 영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받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준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거기 사업자 등록 제도는 읽어보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 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를 확보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뭐 하는 거야? 사업한다는 사실을 신고받는 제도로서. 그렇지? 사업한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만 하면 신고 끝난 거래. 응?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 자체는 그냥 뭐야, 이미 사업한다는 사실을 등록 다 끝났다는 걸 뭐래 확인해 주는 증명해 주는 증서 교부 행위에 불과. 그지? 응? 그런 의미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그 요건 갖춘 저 신고서 등록 신청서 그것만 제출하면 요건 갖춘 신청서만 제출하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여기에서 저 뭐야 그 등록증 교부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밑으로 내려오면 따라서 시험은 이제 밑에 줄이 주로 쓰이는 거야. 그 밑에 뭐 굵은 것이지 사업자 등록 말소시키거나 또는 말소시키는 조치 또한 사업을 폐업했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일 뿐 그에 의하여 그 사람이 사업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건 과세관청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킨다 해도 말소시키는 행위는 뭐야 이거? 응?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세무서장이 착오로 사업자 등록을 뭐 말소시켰다 해도 그 사람이 법적으로 사업하는 자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대. 사업한다고 신고했었으니까. 그지? 응? 네. 그래서 사업자로서의 지위 변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갖고 소송으로 싸울 대상으로는 안 본다. 마지막 줄이 매우 중요. 그 다음에 12번, 13번은 특히 중요. 자, 이거 왜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자, 12번, 13번에 건축신고, 13번에 착공신고, 이거 원래는 다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 그럼 원래 논리적으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은 요건 갖춘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거고, 신고하면 끝나는 거고, 행정기관에 수리, 거부 내지는 반려 행위 있더라도 신고 의무 이행된 건 아무 영향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건축신고, 착공신고를 행정위원이 반려해도 그 반려 행위를 소송으로 원래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 읽어보자. 12번. 자, 건축주는 건축신고 제가 법이 정해져 있어도 응? 그 건축신고가 신고제 하에서도 건축신고 내가 적법한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는데 행정위원이 그걸 반려할 경우 해당 건축을 개시하면 뭐 지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행강제금 벌금 등 부과 대상이 되거나
해당 건물을 다쳐도 건축물을 사용해서 행할 행위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된다. 응? 따라서 국민으로서는 내가 적법한 건축신고서를 냈는데도 행정기관이 반려 행위를 하면 건축신고가 반려된 단계에서 응? 반려 행위를 다투어서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이 양산되는 것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제 시험은 이거야. 그러므로 그지? 그러므로 뭐야? 이런 이유 때문에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임에도 행정기관이 건축신고서를 반려하는 행위한 경우 이거는 소송 대상이 되게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응? 이치 알겠지? 응? 네. 똑같은 표현을 써서 13번 착공신고를 했는데 행정기관이 반려한 행위도 역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게 맞다. 응? 네. 자주 나오는 거. 응.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4번, 15번 같은 거 보면 야, 어떤 신고하고 영업하려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한쪽 법의 요건은 다 갖췄지만 이렇게 건축법에 위반되는 불법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 적법한 신고로 인정 못 해준다. 그 취지란 말이야. 그래서 14번을 보니까 이 사람 뭐 하려고 그래? 응? 그래서 골프 연습장 하려고 그러나 봐. 그지? 체육시설은 골프 연습장 하겠다고 신고서 제출. 근데 이 사람은 체육시설 무슨 무슨 관련 법이 정한 신고 요건은 다 갖췄지만 그 골프 연습장 하려고 하는 뭐야? 그 건물이 뭐래?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 될 수가 없다. 응? 그지? 이치 똑같아. 14번, 15번. 15번도 당구장 하고 싶대. 어떤 사람. 근데 당구장 영업은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그런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인데, 당구장 하려는 데가 뭐야? 응? 학교, 애들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 뭐 200m 안에 있다는 거야. 응? 그럼 법이 학교보건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교육환경에 유의한 시설 못 들어서게 하거든. 그래서 이게 그 당구장 영업과 관련된 체육시설이 정한 법의 요건은 다 갖췄어도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되는 한 적법한 신고가 될 수가 없다. 논리 똑같잖아 다. 그지? 18번도 똑같다. 그지? 18번도 영업하려고 신고하는데 식품위생법상 신고인데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하려고 한다면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다. 다 똑같네. 자, 16, 17, 18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나온 판례 18번. 18번 보면 축산물 판매업 신고. 이건 길게 하지 말고 축산물 판매업 신고 이렇게 제목도 알고. 우리 동네도 보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 소위 정육점 많이 하더라. 축산물 판매업 고기 파는데. 그지? 축산물 판매업 신고는 행정기관의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다. 이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응? 자, 18번 축산물 판매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 그래서 읽어보면 둘째 끝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 제출되면 신고의 경우는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거 아니야? 따라서 네. 설령 행정위원이 수리 못해줘 하고 수리 거부했대도 미신고 영업이 되는 거 아니다. 얘는 적법한 영업을 하는 거다. 그지? 네. 여기까지로 주로 공부하면 돼요. 응?